화면 중간에 노란색이 용달이고요.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무슨 식당이 있냐면 여기 있어요. 여기 읽어보면 백광와이라는 약간 베트남 억양 좀 넣어서 늙은 할머니의 치킨이라는 뜻이래요.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 아무튼 여기 식당에 찌엔이 데리고 와서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식당 길 건너편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새로 생긴 공원 같아요. 예전에 없었거든요.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요 건물 넘어서가 한강이거든요. 여기 뒤쪽에는 뭐랄까 그 맥주 파는 그런 그 되게 대형 그 바 같은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정식 요리를 파는 데인데 메뉴는 뭐 이래요. 그렇게 전혀 비싸 보이지가 않죠. 뭐 만동, 3만동, 4만동 정도 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밥에다가 반찬 먹듯이 금액도 보시면은 뭐 대충 뭐 한 2-3천원? 4천원? 비싸봐요. 영어 메뉴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. 그래도 뭐 그림 있으니까 그림으로 이거 주세요, 저거 주세요 하면 되지.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거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아니면은 팝하고로 사진을 찍으면은 자동으로 번역이 되니까 뭐 그거 보고 주문하면 되죠 뭐. 자, 음료를 시켰는데 이거 패션프루트 주스래요. 와, 이거 거의 100%네. 100% 괜히 먹었네요. 반 정도 먹었거든요. 아, 예쁘게 나올 때 찍을걸. 이거는 치엔이 시킨 음료수 16동. 16? 아, 16,000동이래요. 800원이네 오, 너무 좋은데 여기?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오, 저렇게 한 친구가 저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음식을 놓고 있어요. 이거 오징어. 오징어 순대처럼 안이 꽉 찼네. 이것도 맛있겠다. 와,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. 이거 이름이 묵녀이 텃. 묵녀이 텃이래요. 묵녀이 텃. 오징어 안에다가 가른 고기를 꽉 채운 거야. 이거는 뭐 많이 유명한 점심채 모닝글로리. 그 다음에 이거는 돼지고기 간장 설탕 조림이겠죠? 너무 맛있겠다 이거. 뭐 충분히 예상되는 맛이긴 한데 맛있네. 이거 약간 불맛도 좀 들어가 있고요. 이거는 뭐 배추 같은 걸 삶은 건가? 우거지 같은 건데 이거를 저기 느옹맘이나 아니면은 이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 비슷하다 한국이랑 너무. 자, 이거는 이제 밥 다 먹으니까 나오는 디저트래요. 베트남 가정식 식당. 아무튼 가격이 대략 뭐 25,000동도 보이고 65,000동, 55,000동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. 네. 그래서 총 385,000동 대략 한 19,000원, 18,000원 정도 나왔네요. 가서 아, 이 집에 또 왔는데 아, 요건 또 계란 음식이네. 이것도 맛있겠죠. 이 계란은 그냥 똑같은 우리나라 계란말이 할 때 이렇게 그냥 말지만 않고 펼쳐진 거 약간 이런 느낌. 위에 파 좀 뿌려져 있고 약간 덜 익혀서 나오나봐요. 국물 같은 게 보이고요. 와,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. 이것도 생선이거든요. 우리나라 뭐 고등어 조림 같은 거랑 비슷하겠지 이것도. 야, 세상에. 와. 이거는 생선국. 저기 생선꼬리 여기 뒤에 있거든요. 생선꼬리도 보이고 이거는 그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네. 일단 야채 종류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뭐 고추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파인애플도 들어갔어요. 와, 파인애플. 그 다음에 이건 생선 꼬리고 이건 토마토인가? 희엔, 이건 토마토야? 지금 다 밥. 자, 이건 토마토도 들어가고요. 와. 아무튼 이렇게 숙주 같은 것도 있고 생선을 한번 볼까? 어떻게 생겼나? 생선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마지막 날에 역시 모닝글로리도 빠질 수가 없죠. 이 모닝글로리는 베트남 말로 라오무래요. 라오무.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가야지. 돼지고기? 잘 알듯이 이건 돼지고기고요. 그냥 메추리알 이렇게.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먹죠. 설탕하고 간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. 맛있겠네. 아무튼 이게 베트남 집밥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이 집이 밥은
이거 짬뽕 그릇 사이즈예요. 어마어마하게 나와 진짜. 오케이 먹자. 어때 좋아? 좋아. 나중에 와이프 데려와. 할머니 식당 또 왔어요. 너무 맛있어서. 자, 일단 혼자 와서 시켰어요. 지금 시간은 한 3시 반 정도 됐고, 저도 뭐 베트남 말을 잘 못하지만 일단 단어 공부도 할 겸 보시면은 알아두면 편해요. 껌 밥이죠. 이거 밥. 네, 이거 만동이에요. 만동. 여기 만동. 그 다음에 또 시킨 게 뭐냐면 우리 많이 먹는 모닝글로리 있잖아요. 네, 모닝글로리가 요거. 요거 세 번째 거 라오몽 사우또 요거래요. 요게 25,000동이죠 옆에 보면은. 이거 하나 시켰고, 그 다음에 요거 너무 맛있죠. 요 오징어, 오징어 안에 가름고기 들어간 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시켰어요. 이게 어딨냐면 두 번째 줄 요거 묵동띠시래요. 이게 69,000동이네 7만동 3,500원 정도. 그 다음에 음료는 그냥 일반 티를 시켰어요. 여기 일반 티 보이죠? 짜다라고. 요거 5,000동 250원. 지금 나왔네. 이거예요. 야, 우리나라 뭐 보리차 같은 거? 녹차라고 해야 되나? 여긴 좀 특이하네. 뭐 맛있네. 아,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와. 제가 기다리니까 시킨 거 3개가 나왔어요. 일단은 요거 모닝글로리. 25,000동. 이거 1250원. 되게 싸죠? 위치도 되게 비싼 동네에 있는데. 그 다음에 요거. 이거 뭐, 이름이 뭐더라? 아무튼. 잘라져 있네. 그 다음에 밥. 어, 밥이 엄청 커. 이게 500원이라고? 어, 이게 괜찮네. 싱거우면 여기다가 찍어 먹으라는 얘기인가? 밥에다 비벼 먹으라는 얘기인가? 아무튼 뭐 간 본인 간에 맞춰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밥하고 이거 오징어 가른 고기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닝글로 이렇게 시켰는데 이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밥 양이 너무 많아. 이거 진짜 커요. 거의 짬뽕 그릇이야. 아, 다 먹었어요. 맛있게. 밥은 양이 너무 많아서 반 정도밖에 없. 그럼 대충 하면 얼마야? 한 5-6천원? 네, 그 정도 나올까요? 일단 계산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저게 500원, 밥이 저만큼 500원이 말이 안 되는데. 아무리 베트남이 쌀의 국가라고 해도. 일단 제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11만 동이 나와야 정확하거든요. 근데 진짜 11만 동이 나왔어요. 아래 10만 9천 동 보이시죠? 그러면 이게 11만 동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,500원? 아, 여기 너무 가격도 괜찮고 좋은데 이렇게 다 먹으면 디저트도 줘요. 아, 여긴 진짜 강력 추천. 베트남 가정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꼭 오세요. 다 나가서 한 끼는 무조건 여기. 그러니까 음식이 뭐 이렇게 막 뭐랄까 우리 입맛에 안 맞거나 그런 것도 지금 제가 시킨 거에는 없어요. 다른 음식도 없더라고요. 전날 왔을 때 봤더니. 아, 아무튼 여기는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. 아, 방금 이거 먹었는데 우리나라 단팥죽이랑 똑같네. 실제로 팥이야. 다 팥. 단팥죽. 맛있네. 이것도 잔잔하니. 여기 2층도 있나봐요. 인기가 좀 많은 식당 같아요. 어? Come on. Thank you. 일단 운영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. 그 다음에 아래에는 주소가 있고요. 지점이 4개인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4개가 있는 것 같아요.